뭐 일본어, 한국어 5년 동안 배워도 아직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샴 파블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샴 파블로라고 하고요. 한국어부터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 일본어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저랑 샴 파블 씨도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꼭 봐주세요. 샴 파블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샴 씨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저 공부한 지 이제 거의 5년 된것 같아요. 오. 작년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수 있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었어요. 오. 네.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편하고 그래요? 재밌었어요. 예, 좋았어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을 때 일본에 대한 호기심, 관심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전체적인 일본 문화 나한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여서 그날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예. 한국어부터 배워야 될까? 아니면 일본어부터 배워야 될까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개인적인 결심이죠. 그죠? 좀 에모셔널한 퍼스널 초이스잖아요. 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그 사람에게 뭐가 더 흥미로울 것 같은지,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은지, 뭐가 더 저를 끌리는 그런 문화를 아, 그런 문화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다 잘해. 저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좀 의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사,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이런 거 밖에 못하면은 그 사람 내 기준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완전 능숙하게 유창하게 뭐 하고 싶으면은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일본어, 한국어 5년 동안 배워도 아직도 많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아까 나 먼저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은 15년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럼 나에게 제일 interesting 할것 같은 그런 언어를 처음 먼저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마찬가지, 션 씨도 일단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국어를 아니까 일본어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당연하죠. 한국어도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배우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특히 뭐 어순, 문법, 네. 또 비슷한 단어, 어휘 되게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하지만 같은 언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슷할 것 같은 아니면 같게 쓸수 있는 문법은 많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그 존댓말, 반말 이런 거 일본어도 한국에도 존댓말 같은 거 있는데 약간 네.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개념은 비슷한데, 근데 조금 달라요. 네.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점은 한국어로 은, 이가, 을, 이런 거 있는데 일본어로도 마찬가지 이런 particle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를 아예 모르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가, 이런 거 있으면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언제 쓰는지 모르고. 근데 한국어로 이런 거 있으니까 일본어를 배우면 아, 그냥 한국어처럼 이런 거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물을 마셔요. 저는 숙제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그리고 숙제를, 우리는 영어에는 그런 개념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일본에도 둘 다 있으니까 일본어를 공부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는 특히 한자어 아니면 간지 공부할 때 비슷한 단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뭐 약속 예, 맞아요. 아니면 학교 갖고 간단 이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한국어부터 시작하고 일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일본어부터 시작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있는지. 근데 일단 제일 한국어랑 다른 점은 한국어 공부할 때 한자 그런 Chinese character 배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일본어를 배울 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일본어 먼저 공부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할 때 뭐 쓸 때 공부할 때 필요 없지만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네. 인정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어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국말 할 때는 한국어 발음이 일본 사람 같아요. 그죠? 완전 강해요. 딱 아, 그 사람 일본어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일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어를 맞아요. 공부하고 일본어를 할 때는 약간 한국 발음도 있긴 있지만 반대로 일본인들이 아니면 일본어를 아는 외국인이 한국말 할 때는 완전 한국 맞아 일본 발음이 되게 강해요. 맞아요. 린디는 저를 설득했어요. 맞아요. 저 옛날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 어학당에서 네. 공부했을 때 그 일본인 친구들 항상 이렇게 말했어.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받침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당연히 공부할수록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네. 한국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제가 봤을 때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발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할 때. 문화랑 어휘가 비슷한데 발음이 너무 달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성 씨는 영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는데 일본어를 꼭 계속 한국어로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어로 된 교재도 쓰나요? 영어, 한국어 아예 없는 그런 뭐 교재 아니면 그런 수업을 들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영어보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몇 개월 동안 완전 그냥 리스닝만 하면 당연히 한국어, 영어 둘 다 없이 그냥 일본어만 듣는 거라서 네. 그리고 나중에 완전 그런 베이직한 간단한 뭐 일상생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냥 일본어로 하는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인정해요. 네. 하긴 그래도 꼭 뭐 처음에는 beginner일 때는 교재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때는 네. 한국어로 쓴 책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가서 네. 유치니 뭐 이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아주 편하고 쉬워요. 맞아요. 영어로 설명하는 책 있으면 나는 완전 다 머릿속에서 그거 다 바꿔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감돼요. 네, 맞아요. 네. 션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의 일본어 실패 스토리. 네? 사실... My failure story of 일본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화이팅!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